네, 두 번째 이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3년 만에 국제 오토쇼가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1층 전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전기차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채웠는데요. 현대차 그룹도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라고까지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현대차 그룹. 앞으로 씽씽 달릴 일만 남은 걸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 호실적이 역대급수로 나오면서 갑자기 맞아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나 그 전기 전용차에 대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앞으로 이제 반도체 수급난도 해소가 되면 달릴 일만 남은 걸까요, 정말? 그런데 반도체 수급난이 그렇게 네. 쉽게 해소는 안 될 거예요. 지금 TSMC라든가 이런 쪽 네. CEO들도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신차 가격보다 일부 차종에서는 더 올라가요. 네, 1년 지난 차종의 가격이 신차와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수급난이 심각하게 차량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이런 중고차 가격을 형성하는 어떤 근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의 걱정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근에 일단 기아하고 현대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 그룹들이죠. 네. 근데 이런 쪽들이 그간에는 정말로 이거 죽을 썼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주가 너무 안 갔어요. 네, 네. 이게 투자자들에게도 이거 정말 우리나라 대표의 어떤 완성차 업체들 맞아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이 종목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시장 환경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이런 대형주들을 들고도 마이너스 20%, 30%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주린이 분들이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견조해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주가가 크게 꺾이지 않았고요. 7만 5천 원에서 9만 원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3월 들어오면서 조금 그 부분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요. 그런데 다시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예, 이 매물대, 8만 7천 원대를 제대로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긍정적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 쪽인데 현대차 그룹에서 사실상 전기차의 패권을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수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늦어버린 만큼. 그런데 이제는 제네시스 쪽으로 적용하려던 수소도 지금은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지금은 글로벌 빅트렌드거든요. 수소차를 생산을 해봐야 1년에 몇천 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접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수소는 지금 글로벌 빅트렌드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권에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종목들 움직임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보다 그룹이 주가 흐름이 훨씬 더 좋아요. 상단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매수를 해온 종목이 바로 기아거든요. 그만큼 일렉트릭 비이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기아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전략은 어떤 제네시스 판매에 더불어서 더하기 이제 수소차의 상용차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아차 단에서는 이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형만한 아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네, 실적도 네. 훨씬 좋았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주행거리도 좋고 네. 탄탄한 라인업들이 갖춰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들을 가지면서 부지 물색을 해나가고 있다. 뭐 이미 결정됐다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북미 지역이 작년에도 판매 실적이 타 지역 대비해서 선방을 했어요. 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선방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년 만에 이제 뉴욕 오토쇼가 또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열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자동차나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이 어디죠?
미국이에요. 북미요? 네, 미국 쪽, 북미 쪽이에요. 네. 그동안에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중국 쪽의 판매 비중이 높지만 중국 쪽은 뭐 아시다시피 인산철, LFP 기반이잖아요. 결국에는 프리미엄급의 하이 니켈 단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주들은 네. 부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완성차 말고요? 네, 완성차도 보는데 네.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부품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대형 부품주가 있잖아요. 만도라던가 현대 모비스 이런 쪽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약간은 중소형 단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형테크라던가 아진산업 그리고 대원산업 세종공업 성창오토텍 화진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흐름도 좋긴 하지만 중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이와 함께 관련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